안녕하세요. 저작권 3분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 등록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설명을 위해 등록임치팀 임현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안녕하세요. 등록임치팀 임현주입니다. 주님, 네. 지난해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감독 누군지 아세요? 아우, 당연히 알죠. 봉준호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만 저작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저도 저작자가 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주인님이 찍은 사진처럼 창작 활동을 한 게 있다고 하면 작품을 만든 시점부터 저작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제가 저작자로 보호받을 수 있으면서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작권 등록을 통해 모든 게 해결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작권 등록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떤 용무로 방문하셨나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이거 등록하고 싶어요. 이거는 선생님 혼자 본인 직접 찍으신 건가요? 네, 제가 휴대폰 카메라로 직접 촬영했어요. 그럼 선생님 단독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 신청 가능하신데 저희가 저작물은 영구 보존되기 때문에 원본이 아닌 사본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혹시 사본 맞으신가요? 네, 복제물 사본이고 서류 일치입니다. 그럼 저희가 빠르게 접수 도와드릴게요. 업무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보통 접수를 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4일인데 검토하다 보완사항 있으면 그 날로부터 다시 업무일 기준 4일이 소가되세요. 굉장히 빠르게 처리되네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 사전 저작물 한 건 접수하셔서 33,600원이신데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카드로 결제할게요. 네, 여기요. 접수 영수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사는 제 친구가 직접 창작한 캔들 도안을 등록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서울이나 진주로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신데 수수료도 만원 절감이 되세요. 그렇군요. 그럼 온라인 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겠어요? 저작권 등록 홈페이지 이용에 앞서 본인 인증 후 회원 가입을 합니다. 저작권 등록이 처음이시라면 등록 신청 메뉴 중 4개에 맞는 신청 찾기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개에 맞는 신청을 찾았다면 이제 등록 신청서 및 명세서를 작성하고 복제물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합니다. 서류가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이제 본인 인증 차례인데요. 이때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꼭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결제 단계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오프라인보다 수수료를 만원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결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쇼핑몰 결제처럼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유통장 입금, 휴대폰 결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제까지 하셨다면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접수된 서류 및 접수 번호는 나의 저작권 신청 진행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기한은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보완사항이 없을 시엔 업무일 기준 4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저작권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작권 등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런 절차를 통해 등록된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재되어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력과 대항력이라는 법적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보다 쉽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등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작권 3분 뉴스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